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도요타 라브4 5세대 2.5 2WD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식의 주행거리는 3만 킬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의 비흡연 차량입니다. 저희 야채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앞쪽 보시면 선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본넷 쪽 컨디션 좋습니다. 범퍼 살펴봅니다. 전방 센서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6.16mm 7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6.04mm 75%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는 것처럼 깔끔합니다. 2열 폴딩해서 사용 가능하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봅니다. 쭉 보시면 도어 쪽 컨디션 좋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깨끗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컨디션 좋고요. 브리지스톤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3만 7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전동 시트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겠습니다. 선루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이패스,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모니터 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시가책 사용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주행 모드 조절 있습니다. 보조키까지 키 두 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앞쪽에 핸드폰 충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팔걸이 겸 컵홀더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입니다. 보시면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 확인합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도요타 라브4 5세대 2.5 2WD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